제네시스 DH 16년 20만 2천 킬로 탄 차량. 아까지 오늘 샀댔나? 어제 샀댔나? 차를 사가지고 바로 들고 오셨네. 원래는 한 보름 타보시는 게 맞아요. 이거 차는. 왜? 보름을 타봐야 에이스를 할지 안 할지를 한 달 안에 결정이 나잖아.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기장서 오셨는데 올 전체 올 개항 해달라고 사주고 제 유튜브 다 받았네. 그래가지고 전체 올 개항 올 개항만 다 하고. 근데 에어컨 냉동을도 개항할 건데 에어컨도 조금 약하고 안에 소음이 나요. 소음이. 그래서 필터하고 에어컨 필터하고 그다음에 브로모더하고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. 꼬리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, 옛날 구닥다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게 좀 나긴 나네. 차주분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. 원래는 타면 조용해야 되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더라고.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에어컨 냉기 오늘은 다른 작업 한 개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 하고 오늘은 에어컨만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어컨 먼저 하고. 에어컨 고장나면 골치 아프죠? 수술이 많이 나옵니다. 그만이 비쌉니까? 그 소리 나옵니다. 예? 그만이 비쌉니까? 그 소리 나온다고. 예? 브로우를 올리면 지금 또 남네. 아까 전에 뭐가 드르르르 한 소리 나던데. 일단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어요. 20만 킬로 탔는데 저 안에 선풍기도 고장 날 수 있겠죠. 가스량이 정상 가스는 700g 근데 460g 밖에 없죠. 모듈입니다. 플러싱 쉬고 아따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.
레멜리노 시공했습니다. 15분 세척 완료했습니다. 새거 레벨링
4P이네요. 4P. 그래서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브리드, 에어브리드 작업한 두 군데 해야 되죠. 두 군데.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가겠네. 견적은 원피스 생각입니다. 아. 라이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라이닝. 앞에만 한 2리터 뽑았습니다. 포피라서 많이 들어가죠. 배출하고 다시 채워가지고 뒤에 거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웠죠? 뒤에 거, 브레이크 뒤에 거 조립, 에어 빼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도 갈았습니다. 뒤에 거. 선풍기, 자동차 선풍기입니다. 에어컨 필터. 어떤 차주분들은, 예? 이거를 뭐 스팀으로 닦고 있는데, 그거 왜 해요? 이 돈도 한 4만 4천 원, 뭐 5만 원 밖에 안 하는데, 옛날에는 8만 정도 했는데, 지금 옥수수 싸졌네. 아까웠어. 아깝긴 소리 나는데. 아니, 이거 아까웠어. 스팀으로 청소하면요, 이게 브러쉬 타입이라 소리가 나요. 예? 저걸 뭐, 저 뭐야. 저 뭐 안에 실내 안에 악취 난다고 이걸 뭐 청소하고 있는데 참 할 일 없어. 그냥 교환해요. 교환 뭐 그 세척하는 게 돈이 더 비싸겠다. 응? 그리고 아 이 양반 지금 누구? 그리고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 필터 필히 확인하세요. 필히. 이 차도 막 에어컨도 엉망이죠. 차 팔면서 교환하고 파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. 그리고 불순 필터들이 그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그 카샵에서 파는 거하고 제품이 다른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마트에서 파는데 싼 거 보고 오셔가지고 뭐 카센터에서 파는 거 왜 비싸노?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프리미엄 필터라고 다른 겁니다. 다른 거. 그리고 인터넷에서 팔지도 않아요. 이 차는 이거는 불순 필터는 그거 아시고. 그리고 아마 전국 동일일 거예요. 전국 동일. 카센터에서 거의 동일하게 받아요. 그래서 그냥 막 소주 한 잔 아낀다 생각하시고 가족도 그거 저 뭐야 이 폐 건강을 위해서 좀 좋은 거 꼽아. 좀 좋은 거 맨날 종이 필다 그 맨날 들은 거 보면 10개 사놓고 그 아무 소용없어. 아무 소용없어. 좀 뭐 굳이 뭐 불순 필터 아니더라도 저 뭐고 뭐지 활성탄, 활성탄 들어가 있는 거, 그런 제품 좀 좋은 거, 예? 그런 거 좀 구비하셔가지고, 저는 에어컨 필터 봄에 한 번, 가을에 한번 교환하랍니다. 봄에 가는 거는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고, 가을에 교환하라는 거는, 히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에어컨 필터 하니까 차주분들 히터 틀 때는 이게 안 쓰는가 싶은데, 다 여과합니다. 얘가 다 여과해.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, 일단 소음 때문에 브롬보드 안 겨우는데 선풍기 오래 생겼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를 세척하지 마시고 세척하면 물 들어가면 소리 납니다. 브러쉬에 쨍쨍쨍쨍쨍쨍 이런 소리 나요.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약간 어떤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 개 교환해 드리는데 이거 한번 교환해 가지고 이제 다 했으니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필터들은 사놓으면 갈기 되게 쉽죠? 네. 이거 갈기 쉬우니까 차주분들이 하시고 저희도 어지간하면 카센터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순정 필터나 일반 필터들 그 뺀지 오래됐는데 네. 순정 필터나 일반 필터 안 갖고 있습니다. 불선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런지 워낙에 이제 차주분들 잘 가시고 차 갈기도 쉽게 돼 있고 이래 돼 있으니까 일반 필터나 순정 필터들은 재고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 순정 필터 가려면 주문해 가지고 교환해야 됩니다. 한번 저거 한번 교환해 볼게요. 20만 킬로 탄 것 치고는 깨끗하네요. 어떤 건 샤악, 요 안에 낙엽 들어가면 어수시 소리 시급습니다. 낙엽 들어가면. 요 지새끼 들어간 것도 봤다. 어우. 근데 여기 브로모더가 브러쉬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, 이건 브러쉬 타입이라. 그래서 소리가 좀 난다고. 그래서 일단 바꿔봅니다.